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남양주시에 있는 수정사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웅길산의 눈의 위치에 있습니다. 네, 마을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산으로 가지고 올라가신다 그러면 굉장히 올라가는 길이 꼬불꼬불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수정사는 1458년 태조4년에 태조가 문무백관을 건드리고 금강산 구경을 갔다 오다가 이수도에서 하룻밤 주무시게 되는데 그때 잠결에 들었는데 어딘가에서 밤에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 눈을 찾아서 가보니까 굴 안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종소리가 같다. 그래서 태조가 여기에 사찰을 지켜야 이렇게 해서 사찰이 지어지게 됩니다. 경비에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수정사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에 심어놓은 커다란 은행나무 그리고 팔각 5층 스타자들이 이 왕의들의 사리타 등등에서 여기에 보물이 한 서너 개 정도 있습니다. 태조가 심어놨던 은행나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도 보호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500년 넘었죠, 이게. 네, 바로 여기입니다. 500년 넘은 은행나무. 1000년 넘은 어머니 나무. 500년 넘었습니다. 어때요? 엄청나죠, 아름다워요. 가치도 아주 깊어져 있죠. 굉장히 멋있어요. 뭐, 수정사 사절기라고 되어 있죠. 바로 태조가 심었다는 바로 그 은행나무 태조의 명으로 건립하게 된 수정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종소리로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끄러마거나 그게 어쨌거나 수정에 내려오는 이야기 저 뒤에 있는 은행나무가 바로 수정사 보수 500년 넘은 주간 은행나무를 여러 측면에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웅길산의 정상까지 얼마 안 떨어졌어요. 수정사에서 금방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곳에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정사에서 네, 더물물이 그러니까 양수리 쪽을 쳐다보면 갱간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조선초 문인이죠. 서거정왕 이 동방에서 가장 뛰어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사찰이야. 이 수정사를 이렇게 유명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약용 선생님도 이 금방에 사 생생을 수종사와 함께 행복해진 군자 유산합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수종사는 더물머리와 함께 뛰어난 인간으로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보셔야 될 거 아닌가? 정말 좋습니다. 밑에 양수리 쪽을 한번 쭉 쳐다보면 내리는 곳이 바로 발라리에서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저 뒤쪽에 사진 몇 장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양수리 한번 보시고 사찰 뒤쪽으로 이렇게 쪼개서 바로 수정사 여기 나와요. 저 앞에 바로 마을에 덩물거리 양수리입니다. 야, 쭉 한번 보세요. 이 사찰 안에서 경대에서 밑을 향하여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사찰 내부 대웅전도 나옵니다. 사찰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금방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찰들이 보면은 뭐 신라시대, 백제시대, 풍해에서 굉장히 천몇 년씩 됐는데, 네, 수정사는, 아, 여기 8각 5층 식당, 아까 말씀드린 이 보물이, 이 보물. 네, 수정사 부두도 있는데, 그것도 보물이 있다, 보물. 네, 여기 왕족의 부두라고 해요. 아마, 아, 왕, 저 가족들의 부두가 여기 있는 것. 3층 식당인 것도 보물입니다. 여기 많이 세게, 네, 보물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부도와 3층 식당과 8각 5층 식당 다 전부 다 보물입니다. 저 멀리 저 경매를 한번 쭉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이게 가운데에 뜰이 있으면서, 네, 앞에 자, 이 물이 뭐 그 저 떨어지던 물방울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물 한 잔 했습니다. 네. 수종사에서 이제 양수리가 과연 어떻게 보이나 쳐다보겠습니다. 카메라 이걸 영상으로 한번 닮아보시오. 그래. 저렇게 보입니다. 정말 뛰어나죠. 동방 최고의 전망을 가진 사찰입니다. 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생도 이거 안 볼 수가 있어요. 뭐, 와서 봐야지.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웅길산 등반한다 생각은 저걸 오셔가지고 수정사 들렸다가 등반 마무리 코스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쭉 지나온 걸음을 뒤로하고 수정사가 이제 서서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 여러 선인들의 수정사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웅길산에 있는 웅길산 눈에 위치해 있는 수정사에 얽힌 이야기와 은행나무를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